근데 이걸 다 색깔을 주셨나? 초록색도 있냐, 이 양이는. 초록색. 까만색도 있다, 야. 컬러풀하게 다 있네, 다 있어. 저쪽 거 비싼 거 비싸지? 야, 이런 색깔도 있어. 아빠, 이걸. 뭐, 어디에? 아니, 저거는 18구구로 19구구야. 오, 그렇네요. 근데 저거는 플라잉 피쉬라고 적혀있잖아요. 플라잉 피쉬 뭐야?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어는 아니잖아요. 이거 연어 아니야. 이거 연어는 아니고 날치야, 날치.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야? 근데 왜 연어알이라고 불러요? 연어알이 아니야. 연어알은 큼직한 거야. 이거는 날치알이야, 날치알. 아, 그럼 저거 맞네요. 색깔을 누울까? 아니 색깔이 색깔이 이런 거야. 이건 알아. 색깔이 색깔은 다 맞다? 색깔이 아마 좀 베르데 베그로 사람 죽이는 철도 누구야? 아 너무 비싸구나. 이거는 이제 몸에 녹차 색깔로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야? 먹물로 주는 거 보겠나봐. 까만색도 비싼데. 저거 우리 거 저게 저기 비싼 거 사는 거 엄청 비싼 거. 어? 아 왜 비싼 걸 샀어? 야,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 아니요. 자, 이상은 페루에서 온 전문가와 두 분의 연어알 고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좀 사봐. 해? 근데 산산 내륙이라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산은? 아, 그렇군요. 아, 연어. 그거 맛없던 것 같은데. 짜기만 하고. 그래, 연어는 맛있어. 이걸 사실 이용 연어고, 이거는 그냥 저기. 마찬가지. 이게 얼마라는 거야, 지금? 10번. 아, 나 영수. 이쁘가 어디 뭐 이만큼 했어 엄마는 뭐가 되네